한국 스포츠 경제 신정원 기자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배우가 한지성으로 확인됐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시 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IC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이 한지성으로 전해졌다. 향년 28세. 한 씨는 이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자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고 이후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와 SUV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세운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고인의 SNS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한편 한지성은 지난 2014인 걸그룹 비돌스 비돌스로 데뷔 이후 연기자로 전향해 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 2016, 해피시스터즈 2017에서 2018 등에 출연했다.